제2024년도 4월 25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원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코인 현재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2의 플랫폼입니다. 팁스코인입니다. 주당 2,500원에, 주당 2,500원에 지금 인도인들입니다. 자그마치 15억 명이 지금 들어와서 무섭게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된다? 이 플랫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플랫폼은요. 코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형성이 앞으로 자주 잘 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뭘 보시면 아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언어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키우려고 지금 글로벌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시간에 지금 약 2,200명 인도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2만 명에서 3만 명씩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시판을 들어가시면은요.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거의 태반이 포스트가 다 지금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나오죠. 자, 다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 게다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자, 외국인들입니다. 인도 분들이에요. 인도 15억 명입니다. 15억 명의 인도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코인을 무섭게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대한민국의 플랫폼 이 팁스에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이렇게 정신없이 채굴하고 있는가? 자, 코인도 채굴하는 거지만요. 이 플랫폼은요. 웹3 플랫폼입니다. 이 웹3 플랫폼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외국인들이잖아요. 자, 쭉 보시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죠. 자, 보십시오. 인도인들입니다. 인도인들. 인도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아, 뭐 등등등 지금 정신없이 전 세계 유럽, 아랍 쪽까지 지금 퍼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인들.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4월 21일, 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고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팁스코인 저거 되겠어라고 비웃고 조롱하던, 멸시하던 한국인들, 15억 명의 인도인을 사랑을 받으면서 동남아에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회원으로. 자, 인도인들입니다. 자, 인도인들도 있고요.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애기사진. 자, 이렇게 불가촉 천민 사람들. 인도 자그마치 15억 명이잖아요. 자, 이 팁스 플랫폼이 되는 돈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인스타그램 하듯이 여기 와서 지금 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 사진들. 자, 코인을 채굴하려고 그러면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저희는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만드는 거. 바로 기차 역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트위터처럼 2억 5천 명 1차 목표가 저희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도전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누구다? 자, 왜 여기 플랫폼 거에 그녀들은 왜 틱톡, 인스타그램 하듯, 트위터 하듯, 텔하듯, 카톡 하듯 이렇게 팁스 플랫폼에 와서 팁질을 하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 올렸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금 다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 아랍인들 그리고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얼마나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아무튼 인도는요. 인도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냥 찍어 고르면 10명 중에 찍어 고르면 그냥 김태희급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자, 애기 사진.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딱 보셔도 필리핀 아니면은 캄보디아죠. 자, 아랍입니다. 아랍.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이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럽 쪽까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자, 저희가 1억 5천만 명 러시아인들, 자, 러시아 유튜버가 저희 코인 지금 선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 15억 명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무료채굴하고 있는 김치 코인입니다. 자, 세계 인구 13위 필리핀입니다. 45만 유튜버가 저희 팁스 플랫폼과 업무 제휴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열심히 필리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 3억 5천만 명, 코인 유튜버 13만 명입니다. 자, 미국 유튜버 3억 5천만 명, 미국 공략 15만 유튜버입니다. 자, 인구 2억 명, 사우디아라비아 25만 명에 여기 나오죠. 25만 명, 크립토 자, 유튜버입니다. 자, 필리핀 유튜버예요. 필리핀 유튜버. 그 다음에 중동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3억 명을 홍보하고 있는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유튜버. 저희랑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요. 지금 열심히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이, 인도의 이 15억 명의 엘리트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 자, 그리고, 보세요. 필리핀입니다. 누가 봐도 필리핀이죠? 자, 미국입니다. 미국인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 저기 위에 미국 유튜버들이 있죠. 자, 인도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인도인들. 인도 15억 명 아닙니까? 이렇게 사진 속에, 내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손자, 손녀 사진들 찍어가지고 올리면 돈이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애기 엄마도 와서 지금 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은 중국 분인 것 같아요. 참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중국 분도 여기 들어와서 지금 팁질을 하면서 지금 팁스 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 플랫폼 코인계에 이 팁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모르십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기, 손주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건 코인, 야, 이거 돈 된다더라. 야, 찍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1달러가 별거 아니지만, 이 아랍, 중동 쪽, 동남아시아 쪽은요, 하루 2달러입니다. 이거 지금 코인 하나, 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2달러거든요. 1.8달러.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1달러가 별거 아니지만, 동남아시아에는요, 하루 인건비예요. 하루 인건비. 그러니까 손자, 손녀 사진 찍어가지고 찍어놓은 것들 지금 플랫폼에 올려놓고 지금 코인 채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인도의 화이트 컬러, 젊은 층들이 저희 팁스에 들어와서 지금 인스타그램 하듯, 틱톡 하듯 여기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팁스 플랫폼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팁스 플랫폼이, 아, 야, 이거 트위터처럼, 인스타그램처럼, 텔레그램처럼, 이거 커지겠다? 안 커지겠다? 딱 보시면 벌써 티나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벌써,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손자, 손녀 사진들 찍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올리면서 지금 코인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나 라오스 쪽이죠? 자, 아랍입니다. 중동 아랍 쪽. 자, 한번 보세요. 아랍 쪽. 자, 네팔, 부탄, 몽골 쪽이죠? 자, 인도.
자, 이렇게 손자손녀 사진들 찍어가지고 지금, 자, 아프리카입니다. 자, 유럽이죠. 자, 유럽. 자, 인도. 자, 뭐 보세요. 손자손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면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 팁스 플랫폼에 회원가입하신 분들 중에 인물 사진을 제가 지금 올려드렸고요. 이제 인도 15억 명이 미치도록 채굴하는 현재 주당 2,500원에 상장, 자, 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물들이 이쁘죠? 그죠? 이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얼굴이 이 정도입니다. 인도인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돈 많이 버셔서. 자, 이 여자가 뭐할 일이 없어서 이 팁스 플랫폼에 와가지고 본인 사진을 올리면서 팁질을 하겠습니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벌써 기가 막히게, 아, 이거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것을 벌써 감으로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야, 이거 뭐돈 되겠어? 이러고서 한다서 이런 분들이 미쳤다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본인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팁질하고 있습니까? 이게 돈이 벌써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벌써. 감각으로, 야, 이거 돈이다. 왜? 여태까지 인스타그램, 틱톡, 아니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자, 이런 데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도 돈 10원 하나 안 주는데, 이 팁스 플랫폼에서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올리면 돈이 채굴이 되거든요. 팁스 코인을 주잖아요. 이거 지금 아주 블록체인하고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이 미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팁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본인들, 연인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자, 이렇게 무명 가수들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팁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팁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아, 이렇게 불가촉 천민, 이 동남아시아에 15억 명, 그러니까 이 필리핀, 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등등등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본인 지금 팁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회원이다. 이런 분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본인 사진 올리면서 팁질을 하겠습니까? 이 플랫폼, 이 팁스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스북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벌써 감을 잡은 거예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기회를 줬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귀뚱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중국의 미인들이 지금 이게 돈이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엄청난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야, 이거 팁스 플랫폼 뭐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스북처럼 커지겠네.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돈입니다. 사람이 돈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광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이게 NFT로 해서, NFT입니다. 자, 이런, 참 이쁘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하러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본인 사진 올리면서 이렇게 팁질을 하겠습니까? 이 사진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요. 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지금 이 친구들은, 뭐 연예인, 그 지망생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본인들 사진 올리면서 지금 팁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참 이뻐요. 진짜 이쁘다. 난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어. 인도 며느리. 자, 이렇게 외국 여행했던 분. 자, 미국 유튜버. 자, 중국인들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거의 뭐
안 가꾼 얼굴이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 김태희 뭐 저리 가라죠. 자, 이런 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아프리카까지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올렸던 여자들 지금 또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 팁스 플랫폼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트위터가 2억 5천 명 가입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66조를 주고 매수한 거잖아요. 66조. 그러면 그 사람이 66조를 주고 미쳤다고 매수했겠습니까? 팁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한 주당 그 가치가요, 1700조니까, 원화로 33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주식을 발행을 했잖아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래서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요, 주식을 발행 안 합니다. 이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유럽이죠. 저희는 주식을 발행 안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처럼 2억 5천 명 회원이 가입만 된다라고 해도 이 팁스 플랫폼에 이 팁스 코인의 가치가 우리는 주식을 발행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코인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팁스 플랫폼의 원 가치가 한 주당 33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코인을 발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는요, 이 팁스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지. 그래서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팁스 플랫폼을 지금 키워준 사람한테 금전으로 돈으로 보상하는 거지.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저희는 코인에, 이 재단에서는 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코인은 이 팁스 플랫폼을 키워준 사람들한테 돈으로 나눠주는 그 이용 도구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팁스 플랫폼은, 자, 아랍인입니다. 중동 아랍. 이 팁스 재단에서는요, 팁스 재단에서는 플랫폼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그래서 트위터를 1차 목표로 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목표로, 페이스북입니다. 30억만 명이에요. 30억. 자, 트위터를 제끼기 시작을 해서 페이스북처럼 키워지면 팁스코인의 한 주의 가치가 2,800달러가 넘어갑니다. 2,800달러. 아, 저, 2,700달러가 아니라요. 저, 27,000달러. 27,0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걸, 자, 이렇게 키우는 걸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거죠. 약삭빠른짓만 하다가 기회를 지금 다 놓친 겁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국인들 중에, 이 팁스 플랫폼의 미래 가치를 알고, 1년 내내 남들이 손깍지라고 저거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했을 때, 코인을 지금 300만 주, 500만 주까지 채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자,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분들이 뭐하러, 이런 분들이 뭐가 못나서, 이게 배움이 없겠습니까? 얼굴 딱 보세요. 배움이 있는 사람의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팁스 플랫폼에, 야, 이건 진짜 돈이다. 유럽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팁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힘들고. 자, 이런 게 이제 사진 NFT예요. 사진 NFT. 자, 사진 NFT는요, 여러분들이 저작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을 오픈시 마켓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진 한 장, 여러분들이 100장이 있다 그러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들 저작권 사업 할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자, 이렇게 인도 화이트 칼라 이런 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여기 와서 팁스 코인을 채굴하겠습니까?
돈이 된다. 이건 정말 대박이다. 왜? 전 세계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팁스 플랫폼을 지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등대님, 하늘찡가님, 바람님, 천조리치님, 이게 다 지금 한국인들이거든요. 한국인들, 자, 이 미래가치를 보고 앉아서 1년 내내 채굴했던 사람들은 지금 코인이 500만 주가 넘습니다. 500만 주, 5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씩 갖고 있는 사람들. 무려 채굴했던 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2,5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가 여기에서 2,500원에 되고 있어요. 자, 팁스 플랫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최근에, 모르시는 분들, 용준아빠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코인을 지금 채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팁스 플랫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아휴, 무료 채굴 그냥 하루에 1,000주씩, 10,000주씩 막줄 때, 그때 와서 채굴하시지. 자, 지금도 코인 채굴이 하루에 5주지만, 내년 되면 4주, 3주, 1주씩 이렇게 줄어듭니다.